오늘 있었던 LG배 24강전, 제가 예측한 대로 3명이 올라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먼저 한 게임 뉴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LG배 안성준, 한승주, 김정현, 16강 진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오늘 이겼죠. 특히 김정현 선수가 그 리웨이칭 구단을 이긴 거는 아주 오늘 이긴 것 중에서 가장 뜻깊은 승리. 중국 기사들하고 오늘 5명이 만났는데 4명이 지고 김정현 선수만 이겼습니다. 리웨이칭 구단 기억하시죠? 지난 취저우 랑컵에서 신진서 구단을 아주 진을 빼게 했던 신진서 구단이 겨우겨우 신승했던 그 상대가 바로 리웨이칭 구단인데 오늘 김정현 팔단이 아주 잘 둬서 리웨이칭 구단을 잡았습니다. 오늘 승리 중에서 가장 뜻깊은 승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성준 구단은 이제 일본 기사, 그리고 한승주 구단은 대만 기사를 이겼습니다. 사실 일본이나 대만 기사한테는 그냥 거저 먹는 것처럼 제가 이제 앞에 대국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거저 먹는 승리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세계대회에 나오는 외국 기사들이 그렇게 아주 못 두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기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 그런 얘기였는데, 오늘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좀 힘들게 힘들게 이기기도 했습니다. 안성준 구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쭉 좋았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승주 구단도 라이징포한테 초반에 굉장히 나빴다가 대역전승을 거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저 먹는 건 없어요. 김정현 팔단도 리웨이칭 구단한테 이겼지만 초반부터 쭉 앞서갖고 완승했던 건 아니고요. 초반에 불리하게 출발했다가 중반에 따라잡고 종반에 역전을 해서 그렇게 승리를 거머쥐었던. 그래서 이긴 세 판은 다 안성준 선수는 그래도 뭐 완전 역전승이라고 할수 없었던 게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승주하고 김정현 선수는 역전승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가장 아쉬웠던 바둑은 이 한티 선수. 한티 7단이 미이팅 구단을 상대로 승률 99%를 찍었거든요. 그 99%를 찍고 역전패를 당해서 오늘 가장 억울한 역전패였고요. 김명훈 구단도 왕싱아워 8단하고의 바둑에서 물론 이 바둑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있었지만 종반전 진입할 때, 즉 끝내기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한두집 반에서 세집반 정도의 우세를 지키고 있었는데 끝내기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실족을 해갖고 결국은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제 허련준 선수하고 위정치 선수의 바둑도 엎치락뒤치락 있다 결국은 패했고 박상진 선수는 뭐 거의 완패를 당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안국현 선수도 리시아나오의 대마를 거의 다 잡았었어요. 한 40집, 50집 유리했던 바둑을 대마를 다안 잡고 다 살려주고 이만큼 잡고 꼬랑지만 잡고 살려주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전패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전 중간에 한 5승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헛물만 킨 꼴이 됐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오늘 3명이 이겨갖고 16강전에는 우리나라 선수 이제 빅4와 함께 7명이 진출했고요. 중국은 3명이 시드에 오늘 4명이 이겨서 7명. 그리고 일본은 시드 한 명에 오늘 이제 위정치 선수가 서현준 선수한테 이겼잖아요. 그래서 2명.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각 7명. 그리고 일본이 2명. 이렇게 해서 16강이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 보시면 여기 이제 100시간패라고 되어 있는데 김명훈 구단이 진게 시간패라고 되어 있지만 뭐 돌을 던졌다라고 해도 뭐 이상할 게 없는 끝났을 때는 한두집 반에 세집반 정도 진 거니까 뭐 이상한 게 없는 거고요. 나머지 바둑들도 뭐 반집 차이 그런 바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돌을 던진 게 이상한 게 아닌 그런 바둑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돌을 그 선수 추첨을 다시 했죠. 16강전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7명씩 올라가고 일본이 2명이기 때문에 일본의 2명은 한 명은 우리나라 선수와 한 명은 중국 선수와 만나는데 일본의 2명을 보면
시바노도라마루가 구찌하오하고 만났고요. 뭐 역대전적 2승 1패니까 구찌하오가 약간 우세하다고 할수 있는데 구찌하오와 시바노도라마루의 바둑은 요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구찌하오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바노도라마루 같은 기풍이 구찌하오한테는 통할 수도 있는 그리고 역대적으로 일본 기사들이 중국 기사의 강자, 중국 강자들은 곧잘 잡습니다. 그런 적이 많기 때문에 굿즈아웃 내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반면에 변산 구단과 위정치 8단의 바둑은 처음 대결인데 이건 뭐 버저먹는 승리가 아닐까. 위정치 8단의 바둑으로는 변상이라고는 좀안될 겁니다. 변상일 구단의 그 복잡한 전투력에는 아마 안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승주와 딩하오. 아, 이거 한승주 선수 좀 빡빡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한승주의 기풍이면 차라리 상대가 허재라든가 구찌아오라든가 미위팅이라든가 이렇게 좀 싸워주는 기사를 만나면 한승주 선수의 기풍이 톡톡 튀는 기풍이거든요. 그래서 해볼 만한데 한승주의 기풍이 잘안 통할 것 같은 상대가 누구냐면 딩하오하고 양딩신처럼 착하게 두는 기풍한테는 한승주 선수의 기풍이 잘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첫 만남인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한승주 딩하오 바둑은. 신민준 커제는 커제 입장에서는 이를 갈았겠죠. 몇년 전에 이제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전에서 둘이 만났죠. 이게 3년 전이었나요 벌써? 그 결승전에서 만나서 신민준 선수가 커제한테 아주 큰 아픔을 줬잖아요. 커제 선수가 외국 기사한테 결승전에서 거의 처음 진게 아닌가 싶은데 역대전적은 커제 구단이 6승 5패로 간발의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 역대전적은 의미가 없고요. 단판 승부기 때문에 모릅니다. 뭐 신민준 커제를 뭐 신민준 무조건 진다고 할수 없죠. 신민준 대 커제는 그냥 돌갈이기도 중요하죠. 커제 구단이 워낙 100만 잘 두니까 내일 돌갈이기도 중요하고 또 역대전적도 5대6이니까 그냥 이건 승부는 5대5라고 봅니다. 신민준 커제는요. 박정환 왕싱아웃. 아, 이거 제자하고의 만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정환하고 왕싱아웃하고 타이점에서만 한 100판 두지 않았습니까? 무지하게 많이 뒀는데 그래서 박정환이 왕싱아웃을 키워줬다. 실질적인 대국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둘이 딱 만났습니다. 최근 박정환하고 왕싱아오하고 타이점에서 두는 바둑을 보면 초창기에 만났을 때만큼 박정환 구단이 왕싱아오를 완전 압도하지는 못해요. 왕싱아오도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박정환 구단이 왕싱아오하고 워낙 많이 도왔고 기풍을 잘 압니다. 왕싱아오도 박정환의 기풍을 알죠. 근데 둘다 알면 둘다 서로 상대를 잘 알면 어떨까요? 그러면 경험 많은 사람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왕싱아오하고의 바둑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수백판까지 몰라도 최소한 100판 이상은 뒀는데 공식 대국은 처음입니다. 0대 0이에요. 0, 공식 대국은 한 판도 안 뒀어요. 처음 두지만 인터넷 대국만큼은 100판 이상 뒀다. 자, 김정현 미위팅. 요 바둑은 한판 졌죠. 미위팅한테 김정현 선수가. 근데 오늘 김정현이 리웨이팅한테 이겼잖아요. 김정현도 끈질긴 바둑에 좀 재주가 있는 바둑. 한승주과하고도 조금 비슷한 바둑인데, 한승주보다는 조금 더 침착한 기풍이면서 끈질긴 기풍인데요. 그런 면에서 미이팅한테 전에 한번 졌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죠. 김정현이 오늘 리웨이팅한테 이긴 게, 어떻게 보면은 의외의 1승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한 번은 되는데 두 번도 되느냐. 그런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리웨이팅한테 이긴 거에서 운을 다 썼다. 한 다음에 미이팅한테 아예 안될 거고, 그게 아니라 실력 자체였다라고 한다면, 리웨이팅이랑 미이팅은 실력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만 기풍은 많이 다르죠. 김정현 선수의 권투를 빌겠습니다. 자, 안성준 양딩신. 이거는 참, 양딩신 구단 같은 기풍에는 안성준 구단처럼 좀 서둘러서 싸우는 기풍이 잘안 통해요. 그래서 그게 좀 기풍적으로 좀 상성이 안 맞는데, 요 김정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오늘 K바둑의 해설과 진행을
안성준의 형인 안형준 선수가 해설을 하고 이 김정현 8단의 부인인 장혜연 캐스터가 진행을 해서 둘 다 이겼거든요, 오늘. 수요일 날도 장혜연, 안형준이 이 바둑을 열심히 해설을 하면서 응원을 해주면, 우리 동생 이겨라! 우리 남편 이겨라! 하고 응원을 하면, 요 김정현, 안성준 선수가 또 큰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좀 불리하다고 보는 게 둘 다 맞는데, 뭐,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또 모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대망의 이바두. 신진서와 리시아나오가 딱 만났습니다. 작년도 출남배 준결승에서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그 치팅 검사하는 걸 봤더니 선수들은 신발까지 다 벗게 하고 신발까지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전파 차단기를 못쓰게 하나 봐요. 그래서 전파 차단기를 못쓰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파 차단기를 못 써도 신발 밑에까지 다 검사를 하고 온몸 샅샅이 검사를 하면 뭘 갖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리시아나오가 둔 바둑을 보면 이건 치팅 순수한 바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안국현 선수가 대마 다 떼줬고 그냥 한 50집, 40집 이길 수 있었던 바둑을 안국현 선수가 너무 욕심없이 두다가 역전패 당한 바둑이거든요. 그런 바둑을 뒀으면 신진서보다는 그 대마 다 때려잡고 끝났을 거예요. 신진서보다는 그런 대마를 보면 용서가 없습니다. 신진서보다는 내일 낙승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 일단 기본적으로 빅3, 신진서, 박정환, 변상일의 빅3는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신민준 5대5, 나머지 한승주, 안성준, 김정현은 좀 불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수요일 날 16강전을 두는데, 대파는 유리하고, 한파는 5대5, 신민준 커제. 대파는 불리합니다. 그 5대5를 이기고, 만약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바둑 세판 중에서 한판 정도 좀 이변이 일어나서 진다면, 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한판, 세판 중에서 한 판은 역전해서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변으로. 그렇다면 4명 신민준이 커제를 꺾어주면은 4명이 4강에 진출할 수 있고, 아니 8강이죠. 4명이 8강에 진출할 수 있고, 신민준이 커제한테 지면 3명이 8강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그 3명이 제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신진서, 박정환, 변상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진서, 박정환, 변상일의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역시 3명 아니면 4명일 텐데, 구자오 시바노 도라마로 어떨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도 그 이상 올라가 5명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일본은 위정치는 힘들고, 시바노가 도라마루가 구자오와의 대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승부 예측 뭐 이런 거. 아, 김명훈 왕싱아워 바둑은, 김명훈 선수가 우리나라의 초일류 선수들 중에서는 끝내기가 약해요. 초일류 선수 치고는 끝내기가 약해요. 그래서 김명훈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뒀을 때도, 신진서, 박정환하고 뒀을 때, 이런 선수들하고 뒀을 때 최종 끝내기에서 한두집반 정도 차이를 우세를 못 지키고 역전패를 당했던 적이 몇번 있었는데, 오늘 왕싱아오하고의 바둑에서도 그런 그 실수를, 결국은 끝내기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설현준 선수도 좀 아까웠죠. 위정치 선수한테. 박상진 선수는 구자오하고 두면서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아, 안태희 선수는 오늘 이겼어야죠. 승률 99%를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안태희 선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인데 오늘 너무 아까웠던 한 판. 안국현 선수도 리시아나오 대마 다 때려잡고 뭐 그럴 수 있었는데, 리시아나오를 신진서한테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됐네요. 이런 모습들. 안성준 선수는 오늘 형 안영준의 TV 해설에 응원을 힘입어서 16강에 올라왔고요. 안성준 선수도 라이징 풀을 맞아서
좋은 역발도 역전시키면서 역전승을 나왔고 김정현 선수도 아내죠. 이제 올해 결혼했죠. 4월 달인가 결혼할 거로 있는데 태색 씨 신부의 열렬한 응원을 받아서 리웨이치한테 승리를 했습니다. 리웨이치한테 이긴 거 아주 잘했죠. 김명 구단 아쉬웠고 서른주 선수 아쉬웠고 박상진 선수, 예, 반티 선수 이런 아쉬웠던 바둑들이 오늘 많았었습니다. 리시아나오는 뭐 내일 신지수한테 한번 흔좀 놔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정치는 어쨌든 중국 일본의 희망 좀 살려줬다고 체면을 살려줬다고 볼수 있는 그런 선수죠. 자, 라이징푸는 뭐 대만에서 그 정도 했으면 잘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럼 중국 기사, 중국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예우 바둑이고요. LG배 첫 번째 판에서 중국 기사가 5명이 출전해서 4승 1패 했다. 왕싱하오가 한국의 랭킹 5위한테 이겼다. 랭킹 5위가 이제 김명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기사 나서, 한국은 8명이 출전해서 3승 5패를 했다. 2회전은 5월 30일 날 진행된다. 그래서 허재하고 신민준, 그리고 리시아나와 신진서가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바둑 얘기는 아까 제가 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뭐또 반복해서 할 필요 없고 중국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바둑 내용 중국에서 쓴 내용 제가 사실 이거 다 아까 읽어보고 아까 우리 한 게임 뉴스에다가 그 소감도 같이 얘기한 거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만족을 했을 거예요. 중국은 어쨌든 오늘 5명이 나와서 4명이 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죠. 5명 다 이기길 바랬겠지만 리웨이칭이 진거 하나가 좀 아쉬웠지만 나머지 바둑들 오늘 자기네들이 자신 있다고 했던 바둑 중에서 큰 그러니까 혼쭐 날 나다가 겨우겨우 이겼던 바둑이 많았기 때문에 5명 출전해서 4판 이긴 것만도 운이 좋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황희중 선수 단장입니다. 단장 황희중 단장이 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중국팀 단장으로 왔죠. 자, 그래서 중국팀은 이번에 4강에 많이 진출해야 좀 우승을 확정 지을 수좀 있는데 단단할 것 같다. 4강에 많이 진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4명 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시아나오가 만약에 그 신진서를 또다시 이길 수 있다면은 중국은 좀 좋을 것 같다. 아,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런 얘기는 중국 바둑 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리시아나오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리시아나오의 실력은 좀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 오늘 좀 충돌력에서 좀 이렇게 괜찮았고, 만약에 어쩌면은 다시 한번 신진서라는 대산을 넘어뜨릴 수도 있어. 신진서라는 대산을 다시 한번 이길 수도 있어. 어쩌면. 그러니까 이건 혹시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리시아나오하고 신진서하고 만나니까 중국에서는 리시아나오가 더 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다 알죠. 작년에 한번 이긴 것도 그게 어디냐라고 하고 있는 판에 어쨌든 또 만났으니까 좀 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시아나오하고의 신진서의 대진 이런 거에서 만약에 또 이긴다면은 뭐 굉장히 힘이 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좀참 이런 글 쓰는 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인데. 좀 이런 말을 자꾸 써서 중국인이 세계적으로 응모한다. 왜 중국이 5명이야? 잘 세봐. 라이징푸 얘기하는 거죠. 대만 사람도 중국인이다. 이네만 중국이 그 하나의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지네 나라 사이트니까 그렇게 쓰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뚱뚱한 사람은 누구냐? 뚱뚱이는 누구야? 그랬더니 황희중일 거야. 그는 황희중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황희중이 중국팀 단장으로 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뭐 과연 이거는 쓰레기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커제하고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 커제가 또 낫다는 거야? 말지가 못하네. 뭐 어쩌랬더니 뭐 이렇게 뭐 약간 욕 같은 걸 써놨어요. 뭐 그리고 요번에 이제 과연 딩하오가 잘 준비를 했나? 딩하오의 상대는 뭐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 사람들의 그 요즘에 사고방식 이런 걸 보면은 외국인들이 점점 중국인을 싫어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게 시진핑이 진행하는 이런 사고방식이나 원차이나라든가 그 외에 강압적으로 잘난 척 하는 게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경우가 많아갖고 세계적으로 좀 욕을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서도 그런 게 많아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그냥 댓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욕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자, 요거는 신화바둑입니다. LG배에서 미팅이 역전승으로 올라갔다. 아, 대역전승이었죠. 승률 1%인데 1%에서 올라갔다라는 거고 아, 첫 번째 판의 시합에서 중국인은 4명이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여기 기사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어떻게 해서 이겼다라는 거 그런 거 반응은 뭐 그렇습니다. 허재는 이래저래 한번 놀았어. 뭐 허재 놀았다는 거할때뭐 그런 거할때 너는 뭐 어디 있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허재가 중국 랭킹 1위니까 이래저래 놀고 올라가는 거죠. 뭐 그거를 갖고 뭐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샤나오가 아 신진서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희망할 때, 아, 헝공지능이 이런 그런 칭호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지 않아서 헝공지능이라는 호칭을 다시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커제가 다시, 아, 때, 따신이 이제 신민준이잖아요. 커제가 신민준을 다시 만나는데, 상대가 벌벌 떨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민준이 떨까요? 전에 LG배 결승에서 이긴 사람이 신민준인데, 신민준이 커제를 만나면 떨까요? 누가 더 떨까요? 아, 커제가 더 떨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거는 돌갈이기를 할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커제가 워낙 백이 센 기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는 사실 흑하고 백하고 덤 차이 때문에 승부 차이 나는 게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커제는 유별나게 백을 더잘 두니까, 돌갈이기에서 신민준이 만약에, 백이 나왔다. 커제가 흑이다. 그러면 신민준이 아니라 커제가 덜덜 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거는 어쩌면은 커제가 떤다라고 쓴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글쓴이 아이디는 커제를 많이 까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누군가 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리시아나오하고 신진서가 이렇게 대면대구로 만나는데 그럼 누가 이길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진서는 요번 대회에, 아, 장을 때리려고 왔어. 힘내.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정확한 뭐그 뜻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중국에서는 신진서, 리샤나오의 대국에 대해서, 신진서를 약간 경외시하죠. 신진서가 너무 세니까, 신진서가 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약간 욕처럼 하는 글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진서가 살아있으면 중국 선수들이 이길 것 같지가 않잖아요. 중국 사람들 뭐 그냥 저는 순수하게 응원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거는 자국 선수 응원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욕처럼 썼을 때가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자, 하여튼 오늘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16강전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16강전은 5월 31일 수요일 날 아침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때 또 해설하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